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PMC 요원들은 북한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혁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유조선, 즉 혁명 세력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북한 혁명의 키포인트를 자유조선이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수 세력과 자유조선은 일종의 상하관계였습니다. 갈 곳이 없는 보수 세력을 자유조선이 모두 품은 것이었죠. 사실 둘 다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 자유조선을 활용하여 잃었던 정통성을 얻게 되었고,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원하던 목표인 북한의 정권 전복을 이뤄냈으니까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폭풍군단과 중국군 간의 교전이 2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선전한 것이었죠. 국경경비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임무는 국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경경비대는 친중파이기도 했죠. 국경경비대 대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게 중국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국경을 지켜 북한을 수호할 것인가로 말이죠. 깊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속에도 폭풍군단은 끝까지 신의주 철교를 폭파하고 중국군의 남하를 막고 있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에 데프콘 2단계가 발령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중국군의 남하가 정식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혹여나 중국군이 평양을 먼저 점령할 경우 국군을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태세였죠. 그렇다고 해서 국군이 먼저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된 경우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살인 사건과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이었죠. 이때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된 이유는 미국이 국군을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여라도 국군이 북한을 공격할까봐 이를 잡아두기 위함이었죠.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되면 전시작전 지휘권은 한미연합사에 이양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전시작전 지휘권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지난 10월 14일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여라도 국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경우 미국이 짜고 있던 계획이 모두 틀어지니까요. 그렇기에 미국은 한국의 데프콘 3단계를 요구하였고 한국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구를 승낙했습니다. 데프콘 3단계가 격상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니까요. 강대국 사이에 낀 중견국의 처절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데프콘 2단계 요구에도 승낙하게 됩니다. 이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대로 한반도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조선을 북한의 새로운 정권으로 만드는 전략을 말이죠. 한편 혁명 세력은 계속해서 평양으로 향해왔습니다. 이미 전력차도 혁명 세력이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다소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오판이었습니다. 평양은 군사도시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계획이 군사적 방어를 위해 계획이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고속도로는 활주로로 활용되기 위해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국가 기밀이기에 발설할 순 없지만 고속도로 이곳저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훗날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들이었죠. 평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70여 년간 남북한 간의 대치를 해오면서 한국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군사도시로 설계를 해놨죠. 이는 방어자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건물 하나도 전술 전략적으로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으로도 다수를 막아낼 수 있죠. 기술력 차이가 나지 않는 북한 내전 상황에서는 이 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평양에 직결해버린 친중파 군대들 때문에 혁명 세력과 북한 친중파 간의 전력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급에 문제가 있는 혁명 세력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결론이란 모양입니다. 국군을 투입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현재 데프콘 2단계 발령으로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외환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연이어 52주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었죠. 현재 한국이 북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국군이 사실상 묶여버린 상황이니 군사적인 해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하게 됩니다. 자유조선을 지어나서고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조선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자유조선은 한국과의 통일이 아닌 북한 체제의 전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전략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뒤집어버립니다. 자유조선을 잘 활용하여 훗날 미래의 우방국으로 만들자고 말이죠. 북한이 민주화가 된다면 북한의 첫 번째 경제 파트너는 대한민국이 될 테니까요.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과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둘 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활용하여 자유조선에 아낌없는 군수품 지원을 하기로 하게 됩니다. 물론 청와대 내부 비서관들의 반발도 심하긴 했지만 금세 수그러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조선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즉시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군수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군수품들은 포탄이나 탄약이 아니라 방한장비, 철모, 전투식량 등 비전투 군수품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각 군수창고에 있는 잉여 비전투 군수품들을 모아 오산 공군기지로 직결시키게 됩니다. 시급했습니다. 일사천리로 끝났어야 했죠.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친북 정부이다, 보수 정부는 친일 정부이다 등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정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외교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는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친북 정부, 친일 정부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밑거름이었죠. 물론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너무나도 약한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해법을 찾아내곤 하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유조선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각종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중국군을 완전히 퇴거시키는 것이었고요. 국군이 북한군을 돕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중국군 개입은 한국과 북한 둘 모두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런 위협이 그 끝내 협력을 낙해해버렸죠. 한편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대노를 하게 됩니다. 고작 북한군도 제대로 제압을 못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병력을 북한으로 파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에 파견된 북부정부뿐만 아니라 중부정부에서도 일부 병력을 차출해 북한 영내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국경경비대 대장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국경경비대의 모든 병력을 신의주로 보내버리죠. 국경경비대의 충격적인 선택이었죠. 친중파가 북한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국경을 지켜야 하는 군인의 임무와 사상의 충돌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국경경비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보에 반성이라도 하듯 임전 못해 정신으로 폭풍군단을 도와 끝까지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과의 전투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무장 차이도 극심했고 병력 훈련도 차이도 극심했으니까. 그런데도 4일이나 버틴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폭풍군단 지휘관의 지략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들도 곧 모두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개입하게 됩니다. 빠르게 가교를 설치하고 또 빠른 속도로 평양을 향해 달려왔죠. 혁명세력에게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3, 4일 뒤면 중국군과 혁명세력이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신의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혁명세력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매우 복잡했던지라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도 없을 것이고 한국군의 지원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고 중국군을 자신들 손으로 물리쳐야 했습니다. 사실 가망이 없었죠. 그래도 평양만 점령한다면 중국군을 태워할 수 있기에 이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모든 병력이 평양을 향해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죠. 이러자 정말로 평양을 조금씩 조금씩 탈환해갔습니다. 아직 모든 지역이 점령된 것은 아니지만 혁명세력은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병력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이곳은 오키나와입니다.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품들이 배송되기 시작합니다. 몇만 톤 이상의 군수품들이었죠. 이 군수품들은 전부 다 북한 보수 세력에 들어갈 군수품이었습니다. 포탄부터 탄약, 각종 방한 제품들도 다수 있었죠. 미국은 이 군수품을 그대로 칠함대에 실어 북한 혁명세력에게 나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북한 혁명세력은 무기와 탄약이 없어서 제대로 못 싸울 테니까요. 미군을 투입하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고요. 평양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혁명 세력에게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웁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탄약이 없어지면 바닥에 있는 돌과 모래를 뿌려 공격하고 끝까지 달려가 자신이 쓰고 있던 철모를 내려쳐 공격하기도 했죠. 정말 끔찍한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양 공방전은 밤새도록 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군은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북한 순천에 위치했고요. 이 10월 21일이 혁명 세력에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북한 세력이나 친중파도 모두 병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죠.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었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도 운명을 직감한 것 같았죠. 자신은 역사책에서 한반도 북부를 잃어버리게 한 주범으로 인식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탄약과 무기도 없었습니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평양 등지로 또 다른 북한군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전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중립을 외쳤던 북한의 다른 군단들이었죠. 강원도 해양군에 있는 1군단, 황해북도 평산군에 있는 2군단, 해주시에 있는 4군단까지 수십만에 달하는 병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각종 보급품과 병력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친중파들이 나라를 팔아 중국군을 북한에 개입하게 한 것에 크게 놓였다는 이유였죠. 북한은 애초부터 중국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친중파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니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중파는 내부의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죠. 혁명세력의 추가 지원군으로 혁명세력은 전력차에서 크게 압도하게 되고 보급 문제도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은 박정천 총참모장도 전군에 평양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중국군이 오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평양을 점령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모든 혁명 세력들이 평양을 점령하기 위해 돌격하게 됩니다.